치죠. 대전 동화쌤입니다. 초등학교 거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 10진법. 10진법은 10은 10개지 10개. 네. 10개씩 뭐 해야 돼? 묶어야 돼. 묶어서 진법 나아가는 방법이야. 그럼 나아가면 뭐가 나와? 차원이 올라가. 그래서 나아가면서 뭐가? 차수가 올라가. 차수. 차수. 어디였지? 그러니까 이 x 제곱은 뭐라고? 몇 차원이야? 2차원이요. 그럼 2차원. 그렇죠. 이거를 미분을 하면 이 2자라는 숫자하고 2하고 앞에 있는 숫자는 곱해. 먼저 곱해. 그러면 4가 되지. 그 다음에 차수를 하나를 내려. 네. 4x의 1승. 이렇게 하는 게 미분이야. 이걸 다시 적분을 하면 이거를 2승으로 먼저 올려. 그러니까 이거는 곱했으니까 반대로 뭐 해야 돼? 나눠야지. 그러니까 이 4 앞에 있는 숫자를 요 올린 걸로 나눠. 그러면 2x 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차원을 낮추는 거를 미분이라고 그러고 차원을 이렇게 2차로 올리는 거를 적분이라고 그래. 미적.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때 차수 나와. 차수. 차원. 차수가 뭐예요?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야 2x 제곱하고 3x하고 도할 수 있냐? 이게 도하기는 아니요. 하는데 이걸 또 계산할 수 있냐? 그래서 x 무시하고 5x 이렇게 쓸 수 없지. 당연히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항이 다르지. 네? 그래서 다 항식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진법에서 차원, 차수라는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2진법은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01. 0101. 컴퓨터. 5진법은 뭐가 있을까요? 5진법은? 이게 5자요, 5. 어디서 봤어? 아, 이거 그리스 시계에서 나온 거. 시계? 시계. 이걸로 시계 쓰는 사람들 많아. 7진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 일주일. 12진법은? 12진법은 12시간. 12시간. 아, 24시간도 되고. 30진법은? 30진법은? 반. 30씩 나가는 거. 30일. 60진법은? 61시간. 60분.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뭐를 묶는 거에 따라서 진법이 발생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3개씩. 가위바위보는 3개씩 묶었지? 네. 3진법. 그럼 동서남북하면? 사진법. 볼 거 없어, 그지? 많은 수를 표현하는데 몇 개씩 묶었어, 식. 아, 식 묶으면 식은 선생님이 곱하기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10개씩 묶어서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덩어리로 올라가. 2개씩 묶으면 2진법, 5개씩 묶으면 5진법, 10개씩 묶으면 10진법. 10개를 묶어갖고 다시 100이 되고 10개를 10개씩 10개씩이니까 10개 10개 10개를 하니까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0에 100, 10배를 하니까 100이 되고 또 100에 10배를 하니까 100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굉장히 편한 거지. 그치? 정수 부분은 10배씩 곱해서 소수점 안에. 그런데 소수점은 뭐라고? 3.575 하면 여기서 여기도 뭐라고? 10배. 여기도 10배. 그치? 여기도 다시 10배지. 그러니까 소수도 1보다 작은 걸 표시를 했지만 이것도 뭐라고? 10진법이라고. 소수도. 그래서 기억해야 돼. 꼭. 소수는 10진법이다. 근데 소수를 따로 배우는 거야. 이 1보다 큰 거를 우리가 항상 쓰다가 1보다 작은 것도 10진법이다 라면서 배운 게 소수야. 자, 1집 100천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여기까지는 거의 외우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자 양구, 해자 양. 양까지 외워야 돼. 구간 정제. 구간 정제극. 해자 양이 어떤 구간을 정제극. 이렇게. 숫자예요. 10에 68승이 뭐라는 뜻이에요? 모래 개수가 10에 한 64승?
뭐 이 정도 개라고 하더라고. 지구상에 있는 10에 멀리. 64승이라뇨 불가사리. 그러니까 325.734 이거 읽을 때 보통은 325.734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십진법제로 읽으면 325.783푼사리 이렇게 읽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0, 100 자리 있는 것처럼 이건 할 일, 이건 푼, 리, 그 다음에 여기다 1, 2, 3, 2, 이거는 모, 이건 사, 홀, 미 이렇게 되는 거. 할품미, 모사, 홀미, 섬사진. 섬사진. 홀미. 할품미, 모사, 홀미, 섬사진. 야, 니네 불가사의 하다. 불가사의한 존재. 엄청 큰 수야. 요거 알아? 어? 애매모호하다. 엄청 작아서 애매모호하다고. 그런 뜻이야. 순식간에 알지? 네. 엄청 빨리 지나가는 순식간에. 여기도 단위야. 찰나, 찰나에. 내가 먹으려는 찰나! 이것도 보라. 단위야. 현대에 근데 이제 많은 숫자, 큰 숫자가 필요해서 몇 광년, 광년은 뭐지? 빛이 1년, 1년 동안 가는 거. 어. 메가톤, 엄청 미크로는 작은 거, 마이크로도 작은 거, 나노도 작은 거. 나노 크기. 메가톤이 뭐예요? 메가톤? 아유, 아빠 찾아봐야 되는데. 메가톤은 큰 거 같은데. 메가. 큰 숫자들이 크거나 작은 숫자가 생기는 거. 우주를 다루니까. 어쨌든 수의 진법은 수를 사용하는 진법들은 이렇게 보면 나무 조망에 이거 나무에다가 금을 새겨가지고 보통 이렇게 생겼지. 검은색으로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다섯 개 이렇게 새기든지 발열정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이게 오진법이야. 발열정자가 다섯 개씩 금을 새기거나 밧줄을 묶어 서 하다가 문자가 생겨서 숫자가 발생되니까 숫자를 쓰기 시작했어. 또 오진법, 십진법, 이십진법, 육십진법 이렇게 이십진법도 많이 쓰였어. 수능에도 나왔어. 자릿수를 정해.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를 사용했어. 볼까 한번. 바빌로니아가 어디 있냐면 바빌로니아가 어디 있냐면 지중해 여기 있지 지중해. 요게가 바빌로니아. 점토판에다가 근데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 초승달 모양도 있어서 여기에 강이 있으니까 점토가 많았어. 그 판에다가 쇠기 끝을 비스듬히 잘라서 이 쇠기는 풀이야. 잘라가지고 찍었어 이렇게. 이렇게 찍어. 콕콕. 왜?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뾰족하면 이렇게 된 걸로 여기다 콕 찍으면 이렇게 콕 들어가겠지. 이렇게 찍어. 기호를 사용했어. 근데 60진법이네. 여기는 60진법이고 여기 이집트 있지. 이집트. 네. 이 밑에가 이집트인데 이집트 나일강 영역이 이렇게 뭐 나일강이 쫙 있으면 이 나일강 역에 이집트는 태양신은 생겼어. 태양신은 나. 피라미드 있고 여기 태양력이야. 태양력. 태양력? 여기는 음력을 사용했어. 농사를 많이 져서 다름자 음력. 여기는 60진법을 써서 태양력을 쓰면서 여기는 10진법을 쓰고 12진법을 쓰고. 자 다음에 이집트는 뭘 썼다고?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었어. 좋죠. 그거를 펴가지고 말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쭉 붙여서 딱 하면 종이처럼 되거든. 여기다가 썼어. 됐지? 그래서 이집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썼네. 오른쪽에서 이렇게 썼네 글씨를.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거 배웠지. 알파, 베타, 감마, 입실론 이렇게. 이거는 데카 10. 이거는 펜타 5. 그럼 뭐라고?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세 개. 이게 언제 쓰냐면 방정식의 근, 답, 해 사용할 때 많이 써. 그럼 선생님 이거 언제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에서. 이게 A, B, C나 똑같아. 아, 그래서 답 사용할 때 알파, 베타, 금마
로마 숫자는 이거 봐. 5. 이게 뭐대요? 이렇게 V는 엄지, 손에 엄지를 편 모양. 이렇게 V. 이게 5야, 5. 이 5가 있는데 이 앞에가 딱 넣잖아. 그럼 백이야. 그럼 이건 몇이야? 4. 근데 5가 있는데 이 뒤에다 쓰면 더한 거야. 그럼 몇이야? 6, 7. 7, 그지? 이게 10이 있는데 이거 앞에를 이렇게 하면 몇이야? 9. 9. 이렇게 했는데 뒤에다가 하면? 세 개를 하면? 13. 알겠지? 한나라서는 한자야, 한자. 그러니까 한자는 이 갑골문이 뭐냐면 이 뼈골자야. 이 갑은 방패갑자야. 뼈로 된 방패가 뭐야? 거북이 등껍질. 여기 이렇게 쫙 깔라진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아 메산이다. 이게 깔라진 모양이 이렇게 되면 물수다. 이렇게 깔라진 모양을 보고 셌대. 근데 금문은 비석이야. 돌금이니까. 비석의 숫자로 된 게 기록이 돼요, 이때. 그래서 1, 2, 3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거야. 4. 이게 쓰려면 힘들어. 왜 힘든지 알아? 534 치잖아? 그러면 5, 네. 3, 10, 4 이렇게 써야 되잖아. 뭐. 이게 다 써야 돼, 이게 단위를. 10진법을 못 쓰니까. 한자가 길지. 그러니까 53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편하지, 10진법은. 네. 삽목은 계산하는 나무야, 삽목. 계산나무. 그치? 이렇게 검은색은 뭐라고? 흑자, 남는 거. 빨간색은 뭐라고? 빛? 적자, 빛. 빛인 거. 근데 수판으로 썼어. 수판. 삽목. 산자라고 썼어. 근데 숫자의 짱은 결국은 뭐야? 인도, 아라비아 숫자. 인도에서 만들어서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넘어간 거. 영이 만들어지고 얘네가 십진법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십진 기술법을 만들었다고. 서기 6세기래. 오, 서기. 서기가 뭐야? 서기는 오늘날. 여기는 BC. 그지? 이쪽은 뭐라고? AD. AD. AD는 뭐라고? 서기. 이게 영년인데 이게 예수 탄생이 기원이라고 하는데 연표 같은 거 보면 예수 탄생 4년 이렇게. 옛날에 국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명확하지가 않대. 근데 어쨌든 예수가 이쯤 탄생됐다 해갖고 0으로 해서 나누는 거야. 저는. 10개씩 묶어서 나아가는 걸 뭐라 그래? 십진법. 십진법. 십진법의 두 자리의 차이는 몇 분이면? 두 자리? 두 자리. 몇 분이면? 응? 두 자릿수의 차이는? 5분이. 여기하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인데 여기는 10배지. 여기는 몇 배? 100분의 1. 그래서 거꾸로 가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몇 배? 100분의 1. 이거는 몇 배? 100배. 이렇게 거꾸로 하면 몇 배? 100분의 1. 소수점이 있건 없건. 이해됐지? 자, 소수 표현에서 소수점의 의미는? 기준. 뭐의 기준? 0, 1보다 작은.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지점이다. 10진법인데 1보다 작은 지점이다. 여기서부터는. 하는 게 소수점이야. 2진법등 가능한 모든 진법의 예를 들어라. 아까 하나씩 다 들었지? 시계는 어떤 진법이 많이 쓰이는가? 60진법. 60진법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12진법. 24 시계는 없으니까. 12진법이 많이 쓰이고 또 뭐라고? 10진법도 쓰이지 당연히. 12하고 이럴 땐 10이니까 그치? 60진법, 12진법, 10진법 이렇게 많이 쓰이지? 10진법이 편리한데도 60진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60도 사용하고 편리하니까. 왜 편리해? 100보다 100 이하의 숫자에서 나누는 게 60하고, 60하고 70이의 뭐의 개수?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71을 안 쓰고 좀 작은 숫자인 60을 쓰는 거야. 60하고 72는 약수의 개수가 같아. 그래서 60을 나누어 쓰기가 좋아서 쓰는 거야. 제일 많이 수를 세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뭘까요? 손가락? 맞아, 손가락이요. 찍었는데? 자리 잡기 기수법이 생기는 것은 무엇을 발명으로 가능했나? 숫자. 오, 그러네. 십지법. 그치? 기수법. 엥? 알고 있는 수의 단위를 모두 써봐라. 10, 100, 1000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 조, 경, 해, 자, 양. 또 뭐였더라? 자, 다음에. 지금 봐봐. 더하기하고 곱하기 중에서 왜 곱하기부터 먼저 해야 되지? 똑같아. 2 더하기 3 곱하기 4인데 왜 곱하기부터 먼저 하지? 이거는 더하기 몇 차원? 2차원. 이거는 1차원. 1차원. 이거는 곱하기는 2차원. 2차원은 뭐야? 누적돼서 한꺼번에 하는 거지? 네. 그러면 3 곱하기 4는 실제로는 3이 4번이지? 네.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묶여 다니잖아, 짝으로. 왜 그럼 곱하기는 이건 가로 곱하기 세로지? 네, 가세.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2는 가로만 있든지 세로만 있는 거지? 네. 아, 그러니까 차원을 맞춰줘야 돼. 근데 한꺼번에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 한꺼번에 한 거부터. 그래서 12 더하기 2 해서 14가 되잖아.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중학교에 나오는 고등학교에서 지수를 먼저 해야 되고. 지수랑 로그. 지수 로그를 하고 그 다음에 뭐부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부터 해야지. 소괄호부터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그게 우선수고,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아니 지수랑 지수나 로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수와 로그는 몇 차원이야? 3차원. 3차원 이상 한꺼번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원 하고, 그 다음에 1차원 하는데, 이거는 우선해라 라는 거지. 덩어리다, 그지? 그래서 혼합계산하는 순서가 여기 있어. 이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칭영사는 뭐라고? 네 가지 규칙인데, 더하기를 연속한 게 곱하기니까 한꺼번에 계산했어요. 한꺼번에 계산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 네. 나머지, 그지? 이거는 빼기의 연속은 나누기니까 한꺼번에 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나누는 방법은 곱하기를 통해서 하지, 그지? 네. 곱하기는 더하기의 연속입니다. 이 곱셈이 연속이니까 몇 개씩 계속, 몇 개씩 계속, 식이라는 숫자가 쓰는 거야. 자, 2 곱하기 3은 2를 몇 번 더해요?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해. 그지? 따라서 더하기 3 곱하기 4에 해당해서 3은 3번. 3번이라고, 3번.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 횟수. 횟수. 곱한 횟수. 요렇게 해서 지수가 되면 뭐라고? 연속으로 곱한 횟수. 곱하기가 더하기로 되려면 더한 횟수. 이 로그로 하면 뭐라고? 나눈 횟수. 나누기는 뭐라고? 연속으로 뺄 수 있는 횟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8 나누기 3을 하면, 2를 하면 몇 번 연속으로 2를 뺄 수 있어? 네. 그래서 4번 이게 횟수랑 횟수. 자,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더하기에 반복한 결과를 암기했지, 구구단에서. 네. 그래서 빨리 횟수로 된 거를 계산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는 거. 자, 자, 2 곱하기 3을 덧셈으로 하산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3 곱하기 2를 덧셈으로 하산하면 3 더하기 3. 근데 결과는 6으로 똑같은데 이렇게 과정은 다르지? 네. 왜 그러냐면 2 곱하기 3, 그림으로 치면 저기 동그란 말이야 이거. 2 곱하기 3은 이렇게 해서 6개지? 네. 2 곱하기 3은 이렇게 센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둘린 여섯 이렇게. 3 곱하기 3은 이렇게 센 거야, 세로로. 3, 6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가로로 센 거고 이건 뭐라고 센 거야? 세로로 센 거야.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던 세로 곱하기 가로로 하던 똑같다고. 그러니까 자리를 교환했지. 그럼 이게 뭐라고? 교환 법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시작하는 순서가 다른 거야. 모두 같지만 뭐가 달라? 순서. 어, 순서가. 아,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3을 횟수로 한 거야. 3 곱하기 2는 2를 횟수로 한 거야. 하나는 숫자, 하나는 횟수라고.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면 꼭 더하기의 횟수가 있다고. 더하기 곱하기 중에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 어떤 부호를 써야 되나요? 가로. 어, 2 더하기 3 곱하기 4인데 꼭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4가 그럼 뭐가 돼? 횟수가 되면 3이 4번, 2가 4번 이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해도 되고 4가 3번 하고 4가 2번 해도 되지? 그러면 이게 횟수가 되지? 그럼 횟수는 더할 수 있지? 이렇게 이걸 분배 법칙이라 그래. 횟수를 분배하면 되잖아. 뭐라고? 횟수, 횟수 분배 법칙. 뭐라고? 횟수. 횟수를 분배한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야.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오지. A를 하고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곱하기 생각되고 그지? 그러면 A를 몇 번? B번. A를 뭐라고? C번. 한번 횟수 분배했지? 분배 안 하면 안 되겠지? 제 그래서 분배 법칙이 많아. 구구단을 암기하는 이유는 더하기의 결과를 암기하는 거야. 뭐라고? 구구단은 더하기의 결과를 더하기의 결과를 암기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 구구단에서 왜 0단과 0단은 다 0대니까 뺐지. 1단은 3일은 3, 4, 4일은 4 다 그런 거 뺐지. 똑같아서 10단, 10단도 10진법이니까 11은 10, 12는 20. 너무 쉬워서 뺐지. 11단, 12단이 있어. 있긴 있는데, 어, 3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우면, 어, 가뿐이 할 수도 있어. 어, 10진법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11단, 12단, 13단까지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제일 많이 쓰여, 13단까지. 그래서 13단까지 외우는 거 추천하는데. 다 외워봐야죠, 그치? 19단! 19, 19! 자, 이거 보면 더하기하고 나누기가 2 더하기 3 아이고 6 나누기 2 하면 이거 2하고 6 더하면 8 나누기 2 하면 4 되잖아. 4 아니지, 그치? 네. 이거부터 해야지. 5요. 응, 그래서 5가 되지? 자, 왜 나누기부터 해? 이거는 몇 차원? 2차원. 2차원. 요건 몇 차원? 1차원. 2차원. 그러니까 높은 차원부터 계산해. 그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자, 중세에는 뭐만 해도 회계사 될 수 있다? 구구단. 구구단만 해온 거야. 왜 구구단이냐면 안 알려주고 싶었대, 비밀을. 그래서 구구단 이렇게 한 거야. 구구단. 곱하기가 연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곱하기의 연속? 응. 지수. 어, 지수. 지수는, 지수는 뭐야? 요구죠, 요구. 네. 보세요. 곱한 횟수. 지수.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야? 10진법 한 거지. 10진법이랑 곱하기 나누기. 아, 그렇지. 10진법이랑 차원. 오케이.